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쌈장 3개. 계란찜도 나와. 계란말이. 소금이 묻혔어. 좀 짜. 공깃밥 하나만 더 드세요. 맑은 된장국이네. 이거 먹어. 맛있다. 맛있어, 된장찌개? 오랜만에 먹어, 이런 거. 항상 빨간 스타일의 된장찌개 먹다가. 이렇게 맑은 스타일의 12개? 상추 이런 거 포함하면 좀 못해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, 메인 열셋. 또 상추까지 열셋. 얘네는 반찬 안 치고. 열넷. 14개. 얘네가 합쳐져 버렸잖아, 지금. 사장님, 혹시 계란찜 추가할 수 있어요? 그거는 돈을 받아야 돼. 하나 해드려요. 네. 얼마일까? 얼마예요? 3,000원. 주세요. 어디가나 계란찜만 있으면 다 먹는 거면 따로 1인분 시킬 필요가 없네. 계란찜 추가?
얼마나 됐어요? 40년이요? 아, 오래됐네. 주연아 여기 어때? 여기? 넌 계란찜하고 공깃밥밥 먹었잖아. 너한테는 계란찜이랑 공깃밥 맛집이네. 쟤는 계란찜만 맛있으면 그냥 그 식당은 좋아. 계란찜이 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는데. 그냥 보통이야. 그러니까. 보통이야. 다들 이 정도 나오니까. 반찬이 한 20개 이상 나와요. 아, 여기 좀 반찬 많이 나오네. 가서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. 여기는 뭐.